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은 눈 속에서도 자라나는 한대성 버섯인 맛있는 버섯을 만나러 가네요. 이 지역에서는 이곳만 나와요. 해서 나와 있는지 확인코자 하네요. 많은 눈이 왔는데도 그 눈들이 며칠 사이에 다 녹아버렸어요. 여기 아주 작게 나와 있어요. 팽나무 버섯이에요. 이명으로는 팽이버섯이라고 하네요. 좀 작게 지금 올라오네요. 유균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 팽나무 버섯은 산야뿐 아니라 도심 공원이나 가로수, 아파트 정원 등에서 흔히 볼수 있는 맛있는 버섯이에요. 눈 속에서도 자라나는 한대성 버섯입니다. 하나만 이렇게 따보겠습니다. 팽나무 버섯이에요.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감나무, 팽나무, 버드나무, 뽕나무, 아카시아, 포플러 등 각종 한엽서의 고목이나 그루트기에서 속생하는 버섯이에요. 맛이 담백하고 풍미가 좋으며 씹는 맛도 아주 일품인 버섯이에요. 이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지를 않고 있어요. 이곳에 매년 조금씩 나고 있네요. 농가에서 재배하는 팽이버섯은 이 팽나무 버섯 종균을 활용하여 재배하는 버섯으로 특별한 효소의 작용으로 착색되는 것을 방지하여 재배 팽이버섯이 하얗고 길게 백색으로 자라나게 한 재배 팽이버섯이에요. 이 팽나무 버섯 종균이 바로 팽이버섯의 종균이에요. 이곳은 주로 아카시아 나무에서 발생이 돼요. 아주 식감도 좋고 국물 맛이 담백하고 감칠맛이 있어요. 씹는 맛도 쫄깃쫄깃한데 여기서는 많은 양을 채취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지금 이 팽나무 버섯이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유균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아이를 만나보러 왔네요. 다행히 그래도 보여주네요. 집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버섯이에요. 이 팽나무 버섯은
특히 남쪽에서는 평나무버섯이 아주 크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감나무 등 자른 그루트기에서 나오면 아주 한 덩어리처럼 수북하게 눈 속에서도 올라오는 이 평나무 버섯이요. 아, 여기는 좀큰 평나무 버섯이 있어요. 이쪽은 딱 하나가 발생되었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곳은 아니지만, 저희 동네에서는 이곳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가끔 집앞 밭에 감나무 잘린 곳에서 나오면은 아주 다목하게 나와요. 아, 여기도 평나무버섯이, 아, 여기도 크게 두 개가 나와 있네. 이렇게 평나무버섯이 오늘은 영하의 날씨에도 이렇게 싱싱하게 있어요. 멋진 평나무버섯이에요. 여기는 쓰러진 아카시아 나무에서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네요.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좀 발생되는 나무인데 아직 여기는 발생이 안 됐어요. 나오는 곳은 거의 봤네요. 그렇게 많이 발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지역은. 그래도 얼굴은 보여주네요. 평나무버섯이 채취하여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이제 발생이 되고 있어요. 평나무버섯을 마지막으로 올해 식용버섯 산행을 마무리하고 수석은 만수위로 인해서 당분간 탐석을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장은학 씨는 낙패를 하고 내년 봄까지는 겨울나기 뗄감과 공방 작품을 할까 하네요. 우리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